피자가 이렇게 돌돌돌돌 잘 말릴 줄 알았는데 그러니까 빈대떡 타입으로 한국식 그냥 내 멋대로 음식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맛은 있다. 와. 따로따로 먹는 게 훨씬 맛있네. 역시 소시지랑 피자는 따로따로 먹어야 돼. 큰 거 한 조각에 2,000원대 치고는
퀄리티가 괜찮네. 그냥 자이언트 피자 리뷰 먹방을 할 걸 그랬어요. 피자 또 그 10점 만점에 2.5점. 네. 소세지와 피자는 따로 먹어야 맛있네요. 뿅.